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오늘은 여수님이 보내준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4살이 된 중학생입니다. 저는 원래 구독자가 80명쯤 되는 유튜브 채널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구독자가 잘 늘지 않고 구치자만 계속 생기고 있어서 유튜브를 운영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유튜브 계정을 나눔했고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쉬는 게 좋아도 좀 오래 쉬니까 점점 더 심심해지더라고요. 전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했고 유튜브 계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들려던 순간에 톡이 하나 왔습니다. 그 톡은 저랑 정말 친한, 아니 친했던 언니에게서 온 톡이었습니다. 톡 내용은 이랬습니다. 언니왈, 너 유튜브 다시 시작한다며? 그냥 구독자 0명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고생 좀 할 것 같으니까 계정을 하나 줄까? 나, 무슨 계정? 언니왈, 내가 구독자가 적긴 했지만 하지만 쓰고 있던 계정이 하나 있거든? 구독자 4명짜리 계정, 그거 줄까? 나, 응, 그래주면 고맙지. 여기서부터 점점 언니가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언니왈, 그러면 이름 뭘로 바꿀지 알려줘. 내가 미리 바꿔놓을게. 응? 꼭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난 여순이라고 해줘. 언니왈, 알았어. 그럼 그 계정에서 쓸 채널 아트랑 프사 보내줘. 그것도 미리 바꿔놓게. 호호. 나, 굳이 안 그래도 돼. 그건 내가 하면 되거든. 언니왈, 에이 아니야. 아끼는 동생이 유튜브를 다시 한다는데 이 언니가 이것도 못해주겠니? 나, 그러면 여기 이거로, 아 이거랑 이걸로 부탁할게. 언니왈, 오케이. 그리고 계정을 받아서 유튜브 시작 영상을 올렸어요.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릴 줄 알았는데 댓글 알림이 오더군요. 하지만 저는 며칠 동안 여행을 가야 해서 댓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돌아오자마자 전 폰을 받고 댓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전 댓글을 읽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댓글엔 이 계정 누구누구님 사칭 계정이었는데? 이거 누구누구님 사칭 계정인데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 댓글들을 읽자마자 언니한테 톡을 하려고 했지만 언니는 벌써 절 차단하고 톡방을 삭제한 채로 틴디였습니다. 다른 SNS는 언니도 저도 하지 않아서 연락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언니랑 어떻게 연락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은 지인 언니의 사칭 계정을 잘못 운영하게 된 친구의 사연이네요. 우선 그 채널은 폐쇄하고 계정을 새로 만드셔서 다시 운영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나중이라도 혹시 채널이 활성화될 것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채널을 운영하는 건 위험해요. 혹시 채널이 커져서 광고라도 붙으면 광고 수익이 계정 주인에게 간답니다. 아직 운영 초기 단계니까 다시 시작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